세상에는 많은 별들이 하늘에 쫙 밤하늘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이 알고 봤더니 다 태양이라는 거 아십니까? 스스로 빛을 확 내야지만 엄청나게 멀리 있는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눈에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구 같은 혹은 화성 같은 행성들은 빛을 잘 못 낸대요. 물론 낼 수 있지만 그건 사실 태양빛을 반사한 거에 불과한 거고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나온 내용에서는 그렇게 천문학적인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메타포, 즉 비유로 유추를 해서 비슷하게 생각해서 운동선수들 중에서가 또 운동선수들 중에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예시가 바로 마이클 조던인데요. 마이클 조던은 아마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일 거고요. 여러 가지 기록도 갖고 있고 우승 경력도 많은 가장 화려하게 또 경기를 했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tronomical stars, 천문학적인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the ones visible in the sky at night scattered across the universe. 형용사가 앞에 있는 the ones인 별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꾸며줄 때는 이렇게 전체가 되면서 visible이라는 단어와 scatter 이 두 가지가 병렬로 형용사로서 the ones, 별들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one이라는 단어에 s가 붙었지만 하나들이 아니라 영어에서 쓰여지는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받는 거겠죠? 그래서 별들을 대신받는 것으로 밤하늘에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우주에 점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별들은 produce their own light, 자기만의 빛을 내는 마치 태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hate rather than 다른 바디에 대해서 다른 우리 지구처럼 다른 천체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열기를 내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트는 동사가 아니고요. 병렬로서 on, light and heat가 한 단어가 되고 중간에 나와 있는 콤마 콤마 찍혀져 있는 as with the planet Earth 이 녀석은 부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거나 따뜻한 것에 대해서 열기에 대해서 다른 천체들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빛과 열을 발생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So it is, 그러다 보니까 metaphorically 비유적이라 하는 중요한 단어는 정답의 근거이면서도 핵심적인 단어로서 it is, 그것은, 즉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with the stars as motion pictures 사진이나 혹은 영화나 팀 스포츠에서도 별도 그러하다, 스타들도 그러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이 전환이 되면서 위에 있는 내용과는 달리 이만큼 이후로는 팀 스포츠나 모션 픽처에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예인들 혹은 슈퍼스타 운동선수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집중을 끌어냅니다. 사람들은 pay 영화를 보거나 게임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등장하는 경기나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내죠. 왜냐하면 그 배우나 선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dominant baseball player of the last decade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최고의 지배적인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두 번째 은퇴를 스포츠로부터 혹은 그런 스포츠에서 끝나게 됐을 때 이만큼이 부사절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그가 뛰었던 팀이 있었겠죠. 그 팀은 바로 Washington Wizards라는 팀인데요. 이 팀은 attracted about sellout audience 그가 경기를 하는 어디든지 그 경기를 하는 그 팀의 운동 경기가 있던 곳 어디든지 매진 관중을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원래 마이클 조던은 역사를 얘기해주면 농구선수인데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을 엄청난 전설과 같이 대단하게 이끌게 됩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어느 날 은퇴를 해요. 여기 보면 세컨드 리타이어먼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나 야구하겠다 그렇게 하게 돼요. 자기 메이저리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쟤 왜 저래? 그래갖고 마이너리그에서 막 공도 놓치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뉴스에서 맨날 마이클 조던 사진 찍어서 얘 봐라 원래 농구 천재인데 야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류현진 선수 알죠? 류현진, 추신수 이런 선수가 갑자기 딱 은퇴하더니 아나 배구할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잘 못했어. 그래서 다시 이제 워싱턴 위저드로,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시카고 불스로 돌아간 게 아니라 워싱턴 위저드라는 팀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팀은 그가 경기했던 마지막 팀이었던 워싱턴 위저드 팀은 경기를 하는 곳곳마다 홈에서뿐만 아니라 원정 경기를 할 때마다 매진 관중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별처럼, 즉 우리의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별처럼 자기가 스스로가 열기와 빛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리고 있는 워싱턴 위저드는 태양을 갖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The previous year, when Jordan was now playing for the Wizard, 조던이 위저드 팀을 위해서 경기하지 않았던 그런 그 전해에는 for fewer spectators attended the team's games. 그 위저드 팀의 게임에 아주 훨씬 더 적은 관객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Far fewer spectators입니다. 이런 패턴은 계속됩니다. After he retired again. 다시 이제 두 번째 은퇴를 한다면 이러한 패턴, 즉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수가 없게 되니까 아무도 그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도 이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 해석은 쫙 해드렸고요. 이 글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주제 추론이나 제목 추론으로 나오면 가장 걸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제와 제목에서는 선택지 안에, 영어 선택지 안에 핵심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astronomical stars란 말은 결정적인 주제와 제목에서 들어가선 안될것 같고요. 스포츠스타라고 하는 라는 단어나 혹은 athletic star 이런 단어를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마이클 조던, 이 농구 선수를 그대로 넣어주는 것도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유명세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핵심적인 단어로 나온다면 fame 혹은 famous, attract 선수가 경기장에서 유명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주제 제목 추론에서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법은 이미 나온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빼고 글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보면서 좀더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빨간색으로서 이미 위하고 아래를 갈라놨잖아요. 여기서는 별이 나오고 그 아래는 운동선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글을 이어주는 고리가,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군지,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드디어 나오고, 그 다음에 팀이 나오고 그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러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또 논리적인 순서 문장 삽입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글인 거죠. 대신 연결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내용부터 패턴을 기억하시면 시험장에서 논리적인 글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풀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 부분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세요? 자, 17강에 우리 두 번째 지문까지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내신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